시골 마을의 90살 할머니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화제입니다. 치매를 앓던 남편의 미술 치료를 지켜보던 할머니가 우연히 그림 그리기를 시작한 건데 실력을 인정받아 개인 전시회도 연다고 합니다. 김지용 기자입니다. 집안 가득 붙여진 그림들,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합니다. 열매를 먹는 다람쥐와 알록달록한 깃털을 한 까치, 집앞 풍경까지. 따뜻한 색감에 소박하고 순수함이 묻어납니다. 올해로 90살 박희정 할머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하여가 또 하여 마을 길이고 또 저 바닷가 헤머러 가가지고 소나무 기리는 순간에 잊어버거든. 잠 마음을 잊어버거든. 할머니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6달 전쯤입니다. 치매를 앓던 남편의 미술 치료를 지켜보다 우연히 크레파스를 들게 됐습니다. 단조롭던 일상의 그림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그림만 300여 점. 제대로 배운 적도 없지만 여느 화가 못지않은 실력이라며 입소문이 났습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다 하는 게 참 정말 대단하다. 또 우리 마을에 또 이런 분이 계시다 하니까 나도 또 자랑스럽고. 박 할머니는 실력을 인정받아 다음 달 의성 단산문화센터에서 첫 개인전도 엽니다.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는 구순의 할머니. 남은 인생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는 길입니다. 이제 뭐 길이다 못 길을 값에라도 저는 길입니다. 그게 행복하지 행복이 따로 있습니까?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